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니 태연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시작부터 이제 엄청 많은 피규어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여기 있는 피규어가 과연 무엇일까요? 두현이가 모으고 있는 카드캐터 체리 피규어입니다. 한번 오늘 여기서 모두 개봉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피규어부터 가시죠. 가시죠.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피규어는 EXQ에서 나온 카드캡터 체리인데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클리어 카드편 체리입니다. 피규어 겉표지는 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거는 사실 일본에서 뽑아온 거라 박스가 개봉되어 있어요. 아하. 꺼내면 짜잔! 자, 여러분 이거 봐요. 체리 이거 너무 밑에 너무 크게 생겼다. 너무 잔인한데. 그래서 빨리 조립해 주도록 할게요. 아하! 그럼 먼저 끼웠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조용히 해보세요. 먼저 끼웠어야 돼. 발을 받쳐줘야 하는 거네. 자, 그러면 이렇게 받침대 뒤에까지 이제 완성해줬고요. 드디어 완성. 아니야, 아직 완성 아니야. 자, 날개 혀영혀영.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날개 옆에 있어요. 꽉 끼게. 짜잔! 자, 이렇게 하면 카드캡터 체리가 완성됩니다. 완성! EXQ 피규어 끝! 자, 이번에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그 큐포스켓 체리인데요.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레어 컬러로 이제 일본에서 뽑아와서 이것도 박스가 열려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신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합쳐주세요. 네, 일단 목에 이렇게 끼워주고. 그렇지. 그다음에 체리 얼굴 끼워주고. 뒷받침. 뒷받침부터 먼저 끼워주세요, 여러분. 저처럼 끼우다가 몸이 똑같아요. 자, 짜란. 완성. 캠퍼스케이크 카드캐터 체리도 완성. 완성. 자, 이번에는 타이토에서 나온 피규어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안에게 뽁뽁이랑. 오호. 뽁뽁이. 오, 뭐야. 하나하나씩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 오. 이렇게 하나하나씩. 뭐 이래 뽁뽁이가 많대? 그니까 되게 포장을 되게 잘해줬네. 자, 이렇게 파츠가 있고요. 이거는 다른 피규어들보다 뭔가 약간 망가질 것 같아요. 막 이런 것도 헐렁헐렁하고. 조금 조립할 때 조심해야 하는 재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뽁뽁이가 좀 많이 되어 있었지 않나? 자, 그리고 지팡이 시르렁 있고요. 이거는 별인가 봐요. 음흠. 재질이 되게 특이하다, 이거. 아, 이거는 여기 보면 약간 톡 이렇게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음흠. 이거를 손에 끼워주면 돼요. 자, 이렇게 손에 끼워줬고. 되는 것 같다. 오. 짜란. 이쁘다. 이거 퀄리티 좋다. 뒤에까지 이렇게 있어서 퀄리티가 더 좋아 보여요. 자, 이번에는 SH 피규어 아츠에서 나온 이제 카드캡터 체리인데요. 네.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옆에서 이렇게 여는 거예요. 아하. 박스를 이렇게 꺼내면 짜란. 쩌는데 이거? 얼굴 파츠도 많고 손도. 이거 손 언제 다 갈아 끼워? 지팡이도 두 개네. 오, 이거 날개까지 하면 진짜 멋있겠는데. 오. 그리고 발판이랑 설명서까지. 자, 여기서 표정이 되게 다양하고 만질 수 있는 게 많은데 저는 이게 캐로베러스랑 같이 있는 이 자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이렇게 벗겨도 버렸어. 잔인해. 자, 그럼 코니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완성해줬어요. 이렇게 걸터앉을 수도 있고 있어. 다음에 요거를 여기 끼워주고 다음에 요거를 끼워주고. 자, 이렇게 앉아있는 앉아있는 모습. 자, 이제 얘가 여기 위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손을 바꿔줘야 돼요. 잡는 거 손 맞겠죠? 맞는 것 같아. 그쵸? 권희씨? 여기 사이에 날개를 달아주면 돼요. 됐다. 이거 펜 같다, 펜. 이렇게 그리고 엉덩이 뒤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오, 이것도 안에 뭔가 노란색 줄로 막 이렇게 돼 있다. 얘가 이거 하나 넣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Nope. 자, 아까 제가 잘못 꼈고 이거를 위에다 껴주는 건가 봐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이거 날개 맞나? 깃털? 날개? 옷? 옷? 그리고 캐로베로스를 꽂아줘야 되는데요. 캐로베로스. 자, 캐로베로스도 있고요. 여기 꼬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뒤에 끼워줘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가지고 일단 얘는 제가 손으로 여기 잡고 있겠습니다. 아까 그림과 비슷한 모양 맞죠? 자, 그러면 다른 피규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엔젤 크라운이라는 피규어인데 이게 7분의 1 크기로 만들어진 피규어래요. 이거는 뭔가 조립할 게 많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딱 받침만 하면 된다. 그냥 요 받침에 와, 짱 커. 발판에 완성. 자, 이번에는 랜드로이드 제품인데요. 번호는 918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 버전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안에 발판. 구성품은 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까는 그림대로 다 못 만들어봐서 이번에 요거 세 가지는 간단하니까 다 만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 간단할 것 같아요. 30분 예상합니다. 30분. 지금부터. 갑니다. 오, 짱 신기해요. 팔파츠가 이렇게 다 있네. 첫 번째 얼굴이에요. 팔 빼버렸어. 아니 팔이 팔만 하면 되는 건가? 몰라. 이거 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위에 가방을 들 수 있을까? 이거 아닌 것 같다. 자, 첫 번째 이제 가방을 메고 가는 체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고 놀라는 표정. 슉. 자, 이렇게 되면 하고 놀라는 두 번째 체리고요. 요술봉을 들고 있는 체리. 자, 세 번째 모습이고요. 이제 이거를 받침을 다 했었어야 되는데 받침에 구멍이 엄청 많아서 제 마음대로 다 꽂을 수 있어요, 아무데나. 그래서 저는 약간 센터? 말고 한 칸 뒤쪽. 그 공중에 날아다녀 원래? 이거부터 나눠다 출 수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기도 할 수 있고 공중으로 날아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 왜 공중에 날아다녀, 얘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체리! 자, 이번에도 랜드로이드 체리인데 400번대고 이게 이제 카드캡터 체리의 처음으로 나온 랜드로이드죠. 이제 100번대 숫자 100번, 200번, 300번, 400번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런 랜드로이드가 좀 프리미엄이 100번대. 많이 붙더라고요. 네, 가격이. 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그 랜드로이드보다는 가격이 한 3-4배 비싼 맞아. 네, 그런 랜드로이드입니다. 아까 그래도 안 써봤던 카드 있는 애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파츠가 들어있어요. 이건 1층으로 되어 있고요. 표정도 이제 총 3가지. 그리고 팔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자, 그럼 일단. 손을 하나 바꿔야 되네. 근데 이건 다행인 게 손에 카드가 끼워져 있어. 짠. 이렇게 손에 끼워져 있거든요, 카드가. 그래서 제가 따로 조립을 안 해야 돼서 좋아요. 새 거에만 있는 요 비밀. 너무 아깝다. 야, 이게 새 거라니. 이거 아까 이거. 이렇게 쓰여지. 자석인가? 자석이다! 우와, 대박. 와, 자석이에요, 봐봐요. 대박. 이렇게. 역시 보컬. 그리고 표정은 그대로고요. 정말. 오른쪽 손을 바꿔주면 돼요. 팔까지 돼야 돼, 팔까지. 아, 팔까지. 아, 여기도 비닐인데. 비닐까지. 아, 이건 냅둘까? 뭔 상관이야. 어차피 위에서 다 뺏겼는데. 자, 그럼 일단 이쪽 팔을 이제 카드, 휙! 들고 있는 카드로 바꿔줬고요. 자, 짜란! 크로베로스가 이렇게 손에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그 받침을 끼우면 크로베로스 얘 따로 받침도 있고 그 다음에 체리 받침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대망의 엄청 큰 카드캡터 체리를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피규어는 7분의 1 사이즈로 만든 피규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이 피규어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겉표지는 이렇게 그리고 뒷모습은 짜란! 이 피규어의 그 그림이 있고요. 이거는 여는 방법이 되게 특이해요. 약간 책 열듯이 이렇게 열어서 짜란! 자, 이쪽에 보면 이제 그 피규어가 이제 엄청 생동감 있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피규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리고 박스 안에 카드 같은 거 들어있다. 카드. 자, 이렇게 카드가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진짜 카드 같다. 이거는 설명서고요. 뭐 어떻게 만져야 돼? 조심조심해.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파츠는 크게 이 베이스가 되는 파츠랑 그리고 체리랑 요술봉도 또 같이 있고요. 요거는 리본인 것 같아요. 여기 치마 밑에 별 보이시죠? 그 여분 파츠로 두 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벗어나기 싫어. 합체시켰어. 한 번 더 확인. 야, 떨어지는데? 야, 어떡한다. 어떡해. 어떡하다. 그럼 잘 됐다. 오. 팔 끼다가 손. 바삭바삭할 거 같아. 안 돼, 오빠. 제발. 이거 진짜 파손한데. 제발. 어떡해. 대박이다, 진짜. 와, 이거 조립하는 너무 힘들었어. 춤을 살짝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바닥까지. 대박! 이거 쓴 거 아니야? 뭐야? 아, 지금 빨리 내가 되게 잘 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 이건 조립 못하겠다. 빨리! 이게... 나중에는 붙여야 돼, 뜻대. 여기 조립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아쉬워.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피규어들을 장장 2시간 반 정도 조립을 했는데, 뭔가 어떤 거는 좀 조립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얘도 약간 파손 위험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불안한 피규어 조립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조립해놓으니까 좀 예쁘긴 하네요. 좀 제가 2시간 반 동안 해가지고 약간 좀 늙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오늘 카드캐터 체리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